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인 홍콩의 야경. 홍콩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더니 진짜 말 그대로네. 배를 타고 보니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? 맞아, 지금 봐봐요. 저기 건물이 다 같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. 건물마다 다 명칭을 얘기해주네. 우와! 저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대 음악 소리에 맞춰진 것처럼 쇼를 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33개 대형 건물에서 뿜어내는 메가급 레이저 쇼, 심포니 오브 라이트. 와, 진짜 딱 13분에 끝나네. 건물들마다 이런 나이트로 쇼를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. 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정말 만끽한 것 같아요. 야경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봐주는 것보다 진짜 보는 게 훨씬 멋있으니까 이런 시간 보기엔 어떤 설명을 조금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홍콩에 오시면 꼭 이 배를 타시고 더 레이저 쇼가 8시부터 딱 13분간 한대요. 네, 그걸 꼭 염두에 두셨다가 꼭 배를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배를 타시는 목적 중에 하나, 이 자리를 앉으셔야지 성공하신 거예요. 이게 가장 전망도 좋고 이 배의 유동도 좋고 느낌도 좋아서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. 이야, 오늘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했어. 평생 간직하고 싶은 환상적인 야경이야. 사진기에 담아서 꼭 이곳을 소개해야지. 구름 안에 지금 달이 너무 환하게 보여요. 너무 예쁘죠? 아, 설렌다. 이 느낌. 그때 생각나는데. 처음으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런 느낌? 취재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다라는 것도 느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잡지에 실렸을 때 정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해야죠. 화이팅!